13번 문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. 정전 용량 공식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제. C는 D분의 Y S. Y는 유전율, D는 거리, S는 넓이, 민넓이 말하는 거예요. 그림으로 그리면요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민넓이 S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말해요. 여기를 말해서 이거는 S. 여기가 D, 유전율은 Y.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. 2분의 1 두께인 유리판을 전극에 평행하게 넣으면, 이게 무슨 말이냐?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. 이거는 원래 공기 콘덴서였어요. 공기 콘덴서. 유전율이 Y 제로라는 거예요. 비유전율이. 원래는 Y이 Y 제로, Y S인데 Y S가 1이에요. 그래서 Y 제로란 뜻이죠. 유전율이. 이거는 공기 중에 유전율, 진공 중에 유전율. 공기 콘덴서는 유전율이 공기 중에 유전율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유전율이 공기 콘덴서는 Y 제로입니다. 이거를 전극에 2분의 1 두께에 여기는 D였잖아요. 여기는 2분의 1 D, 2분의 1 D. 반으로 나눠가지고 다른 걸 넣겠다는 거죠. 여기는 공기, 유전율은 Y 제로고요. 여기는 유리판, Y이고요. 여기에 Y에는 Y 제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. 이렇게 하면요. 이거는 정전 용량의 직렬 연결. 공식은요. 이거를 C1, C2라고 할게요. C1분의 1 더하기 CT분의 1. 이거는 직렬 연결, 병렬. C1 더하기 C2.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직렬 연결이니까 직렬 연결 공식을 써보겠습니다. 여기 C1에 공식을 넣어줍니다. 거리는 2분의 1 D예요. Y 제로 S가 되겠죠. 정리를 하면요. D, E, Y 제로 S가 되겠고요. 번분수의 성질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죠. C2는요. 2분의 1 D, Y S고요. 이거는 정리하면은 E, Y S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는데 C1분의 1이네요. 그럼 역수로 넣어줄게요. E, Y S죠. Y S분의 D. 이렇게 하면요. 묶을 수 있죠? 공통인 부분이 있잖아요. 여기 Y를 쪼개볼게요. Y 제로, Y S니까 묶을 수 있는 부분은요. E, S, D, Y 제로만 묶을 수 있죠. 그래서 인수분의 성질을 써가지고 E, Y S분의 D 1 플러스 ES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.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번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D분의 Y 제로 S 1분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. 여기 보면은 보기에 D가 없어요. D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로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문제를 보자 하니 정전 용량이 C인 공기 콘덴서라고 했으니까 Y 제로 S D 여기를 C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. 여기를 C로 바꿀게요. 이 C 곱하기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찾을 수가 없죠. 보기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. Y S를 모든 항에 곱해요.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. 그러면은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곳을 곱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Y S를 모두 곱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론 EC 2Y S 1Y S 이렇게 되겠네요. 분자에 EC가 있는 것 EC가 있는 것 답은 1번입니다.